progress. Daisy, 수업 진행할 거니까 화면 앞으로 모여주세요. 앉아 계신 분들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2시 되면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가 돼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인사 먼저 하고 오늘 수업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천광역시 장애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김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할 거냐면 우리 저번주 목요일에 수건을 이용해서 우리 라인 운동 했었죠. 수건 이용해서 수건을 넘어가고 뭐 걷고 점프 뭐 런지 했었던 운동을 했었는데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두 가지 동작을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총 8가지 동작을 가지고 한 번씩 천천히 배워보고 마지막에는 우리 타란스 안방에 맞춰서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건은 잠시 접어서 옆에 두고 준비 운동 먼저 하고 오늘 수업 진행해 볼게요. 네, 수건은 옆에 잠깐 놔주세요. 네, 다 내려놓으시면 운동해볼게요. 네, 다 내려놓으신 것 같으니까 운동해볼게요. 자, 깍지 끼고 우리 손목 발목 돌려주기부터 먼저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무릎 잡고 무릎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상태 그대로 앉았다 일어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 서서 허리 잡고 옆으로 크게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 우리 어깨, 손끝을 우리 어깨 대볼게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어깨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우리 팔 피고, 조금씩 피고, 이 상태로 크게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허리 손 올리고, 목 천천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 우리 늘려주기 해볼게요. 왼쪽 다리부터 무릎 핀 상태로 그대로 쭉 늘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오른쪽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 길게 해볼게요. 앉아서 길게 왼쪽부터 우리 이때 발끝을 살짝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 바꿔서 그대로 이번엔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 자리 일어나서 우리 런지 자세 알죠? 왼쪽 다리부터 앞으로 쭉 빼주고 이 상태로 무릎 굽혀볼게요. 자, 이 상태로 팔쭉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 오른쪽 앞에 무릎 굽히고 하나,
5, 6, 7, 8. 좋아요. 자, 이번에 우리 왼쪽 팔 오른쪽으로 쭉 반대쪽으로 팔꿈치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머리 위로. 왼쪽부터 머리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 우리 고개를 왼쪽으로 내려볼게요. 왼쪽 내리고 왼손으로 내 고개 당겨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도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 깍지 끼고 뒤통수에 손 얹고 그대로 내려오는 바닥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 반대로 깍지 낀 손으로 천장 보고 턱 받쳐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상기뛰기 해볼 거예요. 팔 벌려 높이 뛰기 기억하세요? 네, 팔 벌려 높이 기억하는 사람 동그라미 해주세요. 팔 벌려 높이 뛰기 기억해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팔 벌려 높이 뛰기 10번 하고 연습 해볼게요. 자, 준비. 10번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번주에 우리 수건을 이용해서 라인을 했었어요, 그죠? 자,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천천히 복습하면서 새로운 동작 알려드릴 테니까 네,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우리 수건 있죠, 수건? 수건 모양이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제 수건은 좀 긴 수건인데 뭐 동그라미 수건이어도 되고 좀 더 이것보다 두꺼운 수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두꺼우신 수건들은 한번 접어요, 이렇게. 두꺼운 수건들은 한번 접으시고 안 두꺼운 수건들을 이렇게 펼쳐도 돼요. 이 상태로 그대로 내 앞에 이렇게 놔볼게요. 일자가 되게 앞에 일자가 되게. 네, 다 두셨나요? 네, 필요하시면 내 발 앞에 놔주세요. 이렇게 일자로 내 발 앞으로. 네, 발 앞으로 두셨으면 우리 앞에 선이 생겨져서 라인 이거를 우리 왼발부터 앞으로 갔다가 오른발 따라서 넘어올게요. 그렇죠. 넘어오고 다시 왼발 뒤로 갔다가 뒤로. 자, 걸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걸어서 넘어올게요. 앞에서 걸어서 걸어가서 넘어갔으면 다시 뒤로. 좋아요. 나를 분들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수건에서 내 발 앞으로 놔주세요. 발 앞으로. 그렇죠. 그 상태로 내 발 앞에서 선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걸어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넘어갔다가 돌아오고. 그죠? 잘 따라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선생님 같이 다섯 번 해볼게요. 넘어갔다가 오는 게 하나, 총 다섯 개 해볼게요. 다섯 번 준비 시작. 넘어갔다가 하나, 다시 둘,
10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같이 10번 준비. 10번 할까 이번에? 시작. 넘어갔다가 하나 둘 셋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 이거 수건을 할 때 보니까 그 바닥이 미끄러운 데서 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넘어갈 때 수건 잘 보고 넘어가세요. 수건 밟다가 미끄러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수건 잘 보시고 확실하게 넘어갔다가 확실하게 돌아올게요. 그리고 수건이 있어도 우리 무릎을 높게 들어서 해볼게요. 괜히 들다가 발 쓰리면은 수건이 넘어가죠. 네,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발 무릎 높게 들어서 넘어갔다가 다시 뒤 수건 보고 넘어올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끼리 10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끼리 선생님이 여러분들 잘하시나 지켜보고 있어요. 10번 할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배울 첫 번째 운동, 저번주에 했던 거 배워왔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 방금은 걸어갔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 두 발로 점프해서 넘어갔다가 점프해서 돌아올 거예요. 자, 다시 수건 보고 점프해서 넘어갔다가 점프해서 돌아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점프하는 거는 다 잘하시는데 뒤로 올 때 점프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걸어서 와도 돼요. 대신 넘어갈 때는 무조건 점프. 돌아올 땐 걸어오거나 잘 되시는 분들은 점프해서 돌아와도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다시 넘어갈 때는 우리 두 발 동시에 점프. 돌아올 때도 점프로 돌아올 건데 이거 어려우신 분들은 수건 뒤에 아까 걷기 했을 때처럼 뒤로 돌아올 땐 걸어서 돌아와도 돼요.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같이 다섯 번 해볼게요. 준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게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이거 저번주에 했었던 동작이라서 네, 금방금방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섯 번 더 해볼 건데 이번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두 발 동시에 같이 점프해서 같이 돌아올 거예요. 같이. 그리고 아까 뭐 지금은 다 잘하시는데 뭐 하다가 힘드셨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걷기로 돌아와도 된다고 했어요. 네, 수건에 안 걸리게 특히 뒤에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점프할 때 네, 수건에 걸려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저번 주 수업 했을 때 어느 기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뒤로 점프하다가 잡아주신 분을 제가 봤거든요. 네, 다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시 점프 앞뒤로 점프 다섯 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방금 하면서 선생님이 일부러 천천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힘들까봐 천천히 했는데 선생님보다 더 빨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먼저 해도 돼요. 그 제가 빠른 것 같이 느껴지신 분들은 더 천천히 해도 되고. 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끼리 마지막으로 다섯 번 해보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올게요. 자, 다섯 번 할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동작 걸어가기, 그리고 두 번째 동작 점프해서 넘어가기 했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동작 할 건데, 이거는 저번 주에 안 했었던 동작이에요. 안 했었던 동작. 점프랑 걸어가는 걸 합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한쪽 다리, 우리 왼쪽 다리를 앞으로 선 넘어가고, 오른쪽 다리 선 뒤로. 네, 해서 이 상태로 점프해서 발을 교체해줄 거예요. 자, 옆에서 보면 우리 선 있죠, 선. 여기서 왼쪽 다리 앞으로, 오른쪽 다리 선 뒤로 해서 점프하면서 발 깎아주기. 점프해서. 이해하셨죠? 네, 다시 우리 왼쪽 다리 앞으로, 오른쪽 다리 뒤로 해서 점프해서 발 깎아주면 될 거예요. 다시 원래 다리로 다시 발 바꿨다가 원래로 하나, 다시 발 바꿨다가 원래로 둘, 이런 식으로. 자, 이해하셨죠? 근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선 앞에 나섰어요, 그죠? 우리 걸어가실 때처럼 왼발은 선 앞으로, 오른발은 선 뒤로 해서 점프해서 넘어간 다리들을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발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은 한번 먼저 해봐야지 금방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일단 먼저 한번 다섯 번 해볼게요. 자, 준비. 발 원래 발로 돌아와야 하나. 총 다섯 개 해볼게요. 시작. 발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우, 좋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저번 주에 안 했었던 새로운 동작인데, 좀 더 어려운 동작이에요. 그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중심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넣어봤는데, 잘 따라하신 것 같아요. 네. 다시 우리 중심 잘 잡으면서,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갔다가 발 바꿔주면서, 원래 다리 오면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천천히 다시 한 번, 다섯 번만 같이 해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네, 다섯 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네, 다 하셨군요. 네. 자, 이번에는 더 호흡하시고, 자, 이번엔 여러분들끼리 다섯 번 잘 하나 볼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다섯 번. 네, 준비. 발 교차해서 해보고, 중심 잘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볼게요.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동작까지 배웠어요. 1번 동작은 걸어가기, 2번 동작은 점프, 하고 3번 동작은 발 바꿔가면서 점프. 그죠? 이렇게 해서 3개 배워봤고, 우리 4번째 동작은 저번주에 했었던 거예요. 우리 선 뒤에 있다가 왼발부터 앞으로 가서 런지 아까 했었죠? 무릎 굽히고 돌아왔다가 이번 오른발 앞으로 굽혔다가 돌아오고, 반대로 다시 왼발 앞으로 굽혔다가 돌아오고, 오른발 앞으로 굽혔다가 돌아오고. 쉽죠? 네, 제가 좀 빠르게 한 것 같은데 좀만 더 천천히 할게요. 다시 왼발 앞으로 굽혔다가 런지하고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고, 다시 발 바꿔서 왼발 앞으로 했다가 돌아오고. 네, 이거 저번주에 해봤었던 거라서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같이 다섯 번만 해볼게요. 자, 이번에 선 뒤에 서시고, 우리 선 뒤에 섰다가 왼발부터 갈 거예요. 준비, 시작. 왼발부터 런지 돌아오고, 이번 오른발 런지 돌아오고, 하나, 다시 왼발,
다음 오른발 둘 다시 왼발 그 다음 오른발 셋 다시 왼발 다시 오른발 넷 다시 왼발 이번에 오른발 다섯 아우 좋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이게 굉장히 큰 동작이다 보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다른 것들보다 오래 걸려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막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더 천천히 하셔도 되고 빨리 하셔도 더 빨리 하셔도 돼요 이번에 세 번만 할 거예요 세 번 힘드시니까 세 번 다시 왼발부터 갈 거예요 앞으로 갈 때는 최대한 멀리 갔다가 앞에 무릎 굽혀주고 굽혔다가 돌아오고 다시 반대발 최대한 멀리 갔다가 무릎 굽혀주고 돌아올 거예요 자 이거 세 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왼발부터 다음 오른발 하나 다시 왼발 그 다음 오른발 둘 다시 왼발 다시 오른발 셋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속도도 더 빨라지신 것 같고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봐야 되죠 여러분들도 힘드실 테니까 세 번만 하는 것만 볼게요 제가 세 번 자 선 뒤에서 발 바꿔가면서 런지 할 거예요 준비 시작 좋아요 아까가 반대발도 하나 다시 발 바꿔서 반대발도 둘 자 마지막 왼발 갔다가 다시 오른발로 셋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네 개 동작 배웠어요 처음에 우리 선 넘어가는 걷기 기억하시죠? 선 넘어가는 걷기 자 두 번째는 두 발로 점프해서 넘어가기 점프 점프 자 세 번째는 한쪽 발만 넘어가서 발 바꿔주면서 넘어가는 거 점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쪽 발씩 선 뒤에서 런지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4번 동작까지 절반 배워봤어요 지금 시간이 이제 23분 다 돼가요 그죠? 23분 다 돼가니까 네 4분 드릴게요 25분까지 열로 다시 화면 앞으로 보여주세요 네 25분까지 화면 앞으로 보여주세요 23분 다 돼가니까 28분까지 화면 앞으로 보여주세요 네 이제 운동 바로 할 수 있게 화면 앞으로 보여주세요 네 준비 쉬는 시간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화면 앞으로 보여주세요 네 다 오셨나요? 네 다 오면은 수업 바로 진행해 볼게요 네, 다 오신 것 같아서 수업 다시 진행해 볼게요. 우리 아까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수건을 앞에다 놨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앞에 놔서 우리 걸어가서 넘어가기. 자, 두 번째는 점프해서 넘어가기. 자, 세 번째는 한 발씩 수건 넘어가서 발 바꿔서 점프했었어요. 그다음 마지막이 우리 선 뒤에서 한 발씩 넘어가는 런지. 기억나시죠? 런지 했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개 했었고 이번에는 우리 수건을 우리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일자로 세워볼거예요 일자로 네 오른쪽에 일자로 네 왼쪽에 일자로 세워볼거예요 왼쪽에 네 수건을 이렇게 일자로 해주세요 일자로 네 수건을 일자로 해주시고 자 이번에 어떻게 할거냐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도 우리 앞으로 갔으면 이번에는 내 옆으로 선 넘어가기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직접 다시 선 넘어갔다가 옆으로
다시 옆으로 넘어오기. 좋아요. 다시 서 옆으로 넘어갔다가 서 옆으로 돌아오기. 다시 서 옆으로 넘어갔다가 서 옆으로 돌아오기. 쉽죠? 다시 서 옆으로 넘어갔다가 서 옆으로 돌아오기. 서 옆으로 넘어갔다가 서 옆으로 돌아오기.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같이 자 다섯 번 해볼게요. 다섯 번. 자, 선 수건 일자로 세웠어요. 일자로 네 옆으로 길게 세웠어요. 그죠? 이 상태로 수건 또 오른쪽에 서서 왼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시 다섯 번 해볼게요. 다섯 번 넘어갔다가 돌아오기 한 번. 다섯 번 시작. 넘어갔다가 하나 둘 셋 친구가 있었으니 넷 다섯 좋아요. 10점 네 보신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해볼게요. 다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으로 걸어갔을 때처럼 무릎을 높게 들어서 넘어갈 거예요. 우리 이거 수건 이렇게 쓸려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무릎 높게 들어서 넘어갔다가 높게 들어서 돌아오기. 네, 해볼게요. 다섯 번. 준비, 시작. 하나, 다시 넘어갔다가.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네, 동작이 쉽죠?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끼리 다섯 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끼리 쉬운 동작이니까 잘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무릎 위 높게 들어서 넘어가기로 한 거 잊지 마시고, 다섯 번, 시작! 하나! 오, 좋아요. 빠르다. 둘! 셋! 넷! 다섯! 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섯 번째 동작 했어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동작은 뭐 대충 다 보시죠. 우리 가끔은 옆으로 넘어갔으면 이번에는 똑같이 점프로 넘어갔다가 돌아오기. 넘어갔다가 돌아오기. 다시 넘어갔다가 돌아오기. 좋아요. 자, 넘어갔다가 돌아오기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건 이렇게 낮게 점프해가지고 수건 흐트러지지 않게 네, 충분히 높이로 점프해서 돌아올 거고, 또 수건 보면서 점프하세요. 또 수건 밟고 옆으로 넘어지면 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선생님 같이 다섯 번 해볼게요. 넘어갔다가 오는 게 한 번, 다섯 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좋아요. 점프하니까 좀 힘드시죠? 네, 힘들어도 힘들어야지 운동 잘 되는 거니까. 좀만 호흡하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쉬는 시간 가졌었으니까 몸에도 열 내야 되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섯 번. 자, 준비. 똑같이 넘어갔다 오기 한 번, 총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우, 좋아요. 네, 이게 우리 여섯 번째 동작인데, 네, 여러분들끼리 하는 거 한 번만 더 볼게요. 다섯 번, 여러분들끼리 할 거예요. 준비.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좋아요. 이렇게 해서 벌써 우리 여섯 개 했어요. 여섯 개. 자, 이번에는 우리 수건 다리 가운데 둘 거예요. 다리 가운데 수건 5개. 자, 우리 여기 옆에 있었었죠. 내 다리 가운데 수건 5개 봐주세요. 이렇게. 자, 이 상태로 우리 발을 자, 잘 보셔야 돼요. 오른발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왼발이 오른쪽으로 교차가 되게 X자로. 오,
다시 바로 돌아오기. 네, 다시 교차로 자리에 X자 다시 돌아오기. 바로 우리 X자로 중심점 힘들어요, 그죠? 자연스레 X자로 했다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바로 네, 다시 X자로 했다가 돌아오기. X자로 했다가 돌아오기. 어렵죠? 네, 어려우신 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했던 거 옆으로 점프하는 거 한 번 더 하시고, 아 이거 아까 방송하는 X자 되시는 분들은 지금 더 따라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다리 사이에 숨 오게 한 다음에 다리를 교차해서 점프,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점프. 바로 네, 다시 X자로 내려갔다가 다시 점프. 자,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하지 않았었던 건데, 네, 새로 추가한 동작이에요. 오늘 한 거. 다시 다리 차이로 X자 다시 점프. 네, 잘하시네요. 잘하시죠. 오,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같이. 네, 그래서 이거는 다섯 번만 해볼게요. 다섯 번. 오, 발끝만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좋아요. 자, 이거 어려우신 분들은 방금 했었던 사이드 점프 하시면 돼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신데, 이게 제 오늘 하는 동작 중에 제일 어려운 동작이에요. 근데도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지금.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섯 번. 다리 X자로 발 바꿔서 뛰기 해볼게요.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방금 했었던 사이드 점프 하시면 돼요. 준비 시작. 하나, 천천히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네,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괜찮아요. 어려운 동작 가지는 거여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좋은 거고. 네,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끼리 다섯 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우,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번 동작까지 했어요. 자, 마지막 동작은 우리 저번주에 했었던 거예요. 사이드 런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리 사이에 올 거예요. 수건을 내 다리 가운데 오도록 하고, 우리 왼쪽으로 사이드 런지 할 거예요. 사이드로 멀리 갔다가 무릎 굽혀서 다시 돌아오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 멀리 갔다 무릎 굽히고 돌아오고. 쉽죠? 다시 왼쪽부터 멀리 가서 무릎 굽혔다가 돌아오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멀리 가서 무릎 굽혔다가 돌아오고. 네, 다리 사이에 숨을 오도록 해서 우리 가는 쪽 다리만 넘어가는 쪽 다리만 넘어가고 반대쪽 다리는 넘어오지 않을 거예요. 또 다시 발 원위치. 그리고 다시 오른쪽 다리 런지하고 이제 왼발 숨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네, 이게 오늘 마지막 동작 사이드 런지 자세예요. 자, 힘드실 테니까 우리 이거 세 번만 해볼게요. 세 번. 왼쪽 오른쪽 합쳐서 한번 세 번. 준비 시작. 갔다가 돌아오고 반대쪽. 하나, 다시 반대쪽. 둘, 다시 왼쪽 반대쪽. 셋, 네, 좋아요. 10절. 네,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거 할 때 우리 중심 잘 잡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세 번. 왼쪽부터 시작. 천천히 해볼게요. 갔다가 오고
이번 오른쪽으로 하나 셋, 좋아요. 자, 잘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저 같이 하느라 저도 못 봤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하는 거 볼게요. 자, 여러분들끼리 마지막으로 세 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좋아요. 둘. 자, 마지막. 자, 그러면은 우리 배웠던 동작 한 번씩만 기억하시는지 보고 노래 맞춰서 해볼 건데, 다시 우리 1번부터 4번은 숨을 앞으로 갔었죠. 다시 앞으로 나올게요. 내 다리 앞으로. 내 다리 앞으로 두고. 좋아요. 우리 1번 동작 뭐였죠? 1번 동작 기억하시는 분들은 화면 앞으로 보여주세요. 오, 맞아요. 손님이슬. 맞아요. 또 기억하시는 거 없나요? 우리 숨은 어떻게 했었죠? 1번 동작. 1번 동작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1번 동작, 더 행복한, 맞아요. 걸어갔다가 돌아오기. 걸어갔다가 돌아오기였어요. 그죠? 기분도 다르신데요. 걸어갔다가 돌아오기. 자, 이번 두 번째 동작 뭐였죠? 더 행복한, 맞아요. 밝은 마음, 좋아요. 점프. 해서 넘어갔다가 점프해서 돌아오기. 다시 점프했다가 돌아오는 건데, 어려우신 분들은 돌아올 때는 걸어도 와도 된다 했어요. 그죠? 자, 세 번째 뭐였죠? 세 번째. 이거 오늘 처음 배운 거였는데. 세 번째 기억하시는 분? 그거 4번이에요, 4번. 세 번째는 우리 다리 한쪽만 앞으로. 한쪽은 수건 뒤로 해서 발 바꿔가면서 뛰기. 발 바꿔가면서 뛰기. 그죠? 기억하시죠? 맞아요. 발 바꿔가면서 뛰기 했었어요. 자, 이제 4번. 방금 실패했던 거 뭐였죠? 헷갈렸던 거. 맞아요. 우리, 왼쪽부터 맞아요. 한쪽씩 런지하는 거. 왼쪽부터 갔다가 오른쪽 돌아오기. 자, 이게 4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5번부터는 우리 수건을 일자로 길게 놨어요, 길게. 그죠? 수건을 길게 놔서 내가, 수건이 내 왼쪽 용도로.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동작 뭐였죠? 5번 동작? 이렇게 넣고 했었던 첫 번째 운동. 기억하시는 거 없을까요? 우리 걸어갔다가 오는 거. 걸어서 넘어갔다가, 걸어서 돌아오기. 그거 아시죠? 아니, 그게 아실 거예요, 그죠? 걸어갔다가, 걸어서 돌아오기. 자, 두 번,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찍은 뭐였죠? 6번 동작. 맞아요. 더 행복한. 점프. 기억나시죠? 자, 네. 자, 7번은 뭐였죠? 수건을 내 다리 사이에 두고. 더 행복한. 보라색 후드 찍으신 분 오늘 기억 다 하시네요. 좋아요. 수건을 X자로 했다가 돌아오기. 했었어요. 숫자를 했다가 돌아오기. 이거 어려우신 분들은 방금 했었던 걸로 대체하기로 했었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네, 그 다음 마지막 8번. 맞아요. 고행판. 밝은 마음. 좋아요. 수건을 다리 사이에 두고 한쪽 다리씩 사이드 런지 했었어요. 사이드 런지. 네, 다 기억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타바타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수건을 길게 앞으로 놔주세요. 이 상태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노래 나오면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되시면 첫 걷겠어요. 걷기. 좋아요. 노래소리 채널로. 저 걷기. 걷기. 걸어서 넘어오기.
자, 10초 운동하고 10초 쉬는 거예요. 해보시죠. 좋아요. 자, 10초 쉬시고 두 번째는 두 발로 10번 넘어갔다가 돌아오기예요. 셋, 둘, 하나. 넘어갔다가 돌아오기. 넘어갔다 돌아오기. 넘어갔다 돌아오기. 자, 어려우신 분들은 넘어갔다가 걸어도 괜찮았어요. 자, 넘어갔다가 돌아오기. 수건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서. 좋아요. 이제 우리 세 번째. 왼쪽 다리 수건 앞으로, 오른쪽 다리 수건 뒤로. 발 바꿔가면서 뛸 거예요. 시작! 자, 발 바꿔가면서. 좋아요. 자,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 잘 잡으면서 운동 하나 따라 해볼게요. 자, 발 바꿔가면서. 좋아요. 자, 수건 뒤로 오고. 이번 자리 하나씩 나가서 런지 할 거예요, 런지. 셋, 둘, 하나. 자, 왼발부터. 자,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대신 우리 중간에 쉬지 않도록 계속 움직여서 운동해볼게요. 좋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자, 런지. 자, 이번에 우리 수건 옆으로 줄게. 옆으로 줄게 놓을게요. 옆으로 걸어서 넘어가기 시작! 자, 옆으로 걸어서 넘어가기. 자, 제일 맞췄어요, 지금까지. 자, 옆으로 넘어가기. 아,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두 발로 점프해서 넘어갔다가 돌아오게 할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자, 셋, 둘, 하나, 점프! 자, 양옆으로 왔다 갔다. 자, 양옆으로 왔다 갔다. 자, 멈추지 않고 계속 해볼게요. 자, 수건 흔들지 않도록 조심해서. 좋아요. 이번에는 다리 사이에 수건이 오도록 쓰고 X자로 모아서 할 거예요. 자, 이거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했던 거 사이드 점프도 돼요. 그렇죠.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점프도 돼요. 자, 되시는 분들은 X자로. 자, 다시 다리 사이드 수건 오도록 하고. 자, 마지막이에요. 자, 한 분씩. 자, 마지막 공간이에요. 쉬지 않도록 계속 해볼게요. 한 번씩 최대한 길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수건을 이용한 운동을 해봤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좋아요. 우리 호흡 한번 해볼게요. 숨 크게 마시고 후. 크게 숨 마시고 후. 자, 마지막 숨 크게 마시세요. 후 마시고 후.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간단하게 마무리 운동하고 오늘 수업 마쳐볼게요. 수건 잠깐 내려놓고. 자, 간단하게 우리 늘려주기 운동만 해볼게요. 왼쪽부터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씩만 할게요.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 앉아서 길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자, 이번에 왼쪽 어깨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 위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오늘 마쳐볼게요. 자, 오늘 수건을 이용한 우리 라인 운동 저번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배워봤어요. 그래서 저번주에 6가지, 이번주에 2가지 추가해서 8가지 해봤는데, 네, 쉽게 한 운동도 있었고 어려운 운동도 섞어봤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했던 운동들도 우리 인천시 장애인체육회나 유튜브에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치시면 나오니까, 네, 또 보시고 운동하시고 싶은 분들은 집에서 운동하시고, 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주 화요일날 이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하고 수업 마쳐볼게요. 자, 차렷!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자, 나가셔도 됩니다.